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저는 구 페이스북, 현 메타로 불리는 이제 회사에서 에이펙 마켓을 대상으로 이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같이, 20분 정도?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과 함께 궁금한 점들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한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해서 또 일본으로 진출하신 농협님 이야기도 잘 들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맨 땅에 헤딩 하시면서 비즈니스 일궈내시는 이제 대현님 경험,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인더스트리와 이제 스타트업 초창기 멤버로 시작하신 이제 주원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이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호기심과 이런 도전 정신이 너무 남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은 질문은 못할 것 같고 한두 가지씩만 저희 질문해 볼게요. 먼저 이제 동남아시아가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탤런트 어퀴지션에 대한 전략이 좀더 다르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OK홈 이제 김대현 대표님께서 이제 현지인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이제 현지인을 중심으로 이제 팀빌딩을 하셨는데 그럼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현지인을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지금 조직 문화를 이뤄내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크루팅은 사실 뭐 한국에서도 리크루팅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서 굳이 이제 해외라서 저는 이제 딱히 더 어렵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다만 이제 장벽이 하나 있다면 좀 언어적인 게 이제 저도 뭐 이제 그 최진석에서는 좀 인도네시아를 잘하지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막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영어로 인터뷰하게 되는데 서로 이제 모국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뭔가 어차피 인터뷰를 굉장히 잘 봐도 와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인터뷰를 굉장히 못 봐도 와서 잘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인도네시아는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3개월간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고 그때 이제 최대한 파악을 많이 하는 저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많이 하면서 최대한 어느 정도 최소 조건을 넘으면 좀 채용을 해보고 그래서 업무에 빨리 투입을 해보고 3개월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 갈지 안 갈지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그렇게 이제 결정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뽑았고 그래서 저희 두명 공동 창업자 외에는 다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사람 뽑는 부분은 한국과 뭐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해외라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아, 네. 어디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웅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태국까지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조직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는 아까 그 발표하실 때 간단히 이제 팀빌딩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M&A 이후에 이제 해외 팀들을 흡수해서 한 조직 안에서 이제 소속감을 이제 뭐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한 가지랑 그다음에 이제 태국은 현재 어떻게 이제 팀빌딩을 세팅하고 팀빌딩을 하시고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두 번째 질문이 좀더 간단할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 뭔가 명확하게 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일본 건물주 고객분들 중에 좀 대형 태국에서 부동산 투자랑 부동산 개발을 하는 그 펀드, 꽤큰 펀드가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저희 담당하시는 그 VP 분을 하나 저희가 그냥 하이어를 해서 그분이 지금 태국에 가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한국이랑 일본이 이제 각각 한국에 한 70명 정도가 있고 일본에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 개발자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거든요. 두 국가가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거를 하나로 아직 그 뭉치기보다는 일단은 각각의 그 개성을 좀더 중요시하는 형태의 인사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 형태, 한국은 한국 형태의 방향성으로 인사 구조는 가져가고 있되 하이레벨에서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는 한국과 일본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공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원님께 질문 드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스타트업 경험이 모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셨는데, 그리고 초기 멤버로 조인하셔서, 네, 팀빌딩 시작하시면서 회사가 커지는 과정을 같이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싱가포르는 사실 나라 자체의 트랜지션도 있겠지만,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가지 골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뭐 조직 문화 같은 건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가장 염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민족 국가거든요, 싱가포르는.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해도 뭐 말레이시아 분, 인도 분, 한국 분,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이제 만들 때에 처음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그 분산화, 그러니까 문화의 분산화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팀 빌딩을 할 때도 좀 약간 이제 캔디데이트를 뽑을 때좀 저희가 아직까지 없었던 국가 출신의 캔디데이트 경우에는 그 다이버시피케이션 점수를 좀더 드리는 식으로 최대한 채용 과정부터 다민족으로 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문화 그 이제 채용 의사결정 과정 자체는 그냥 이제 저희도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사실 이제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결정을 뭐다막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참고해서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기엔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이제 리더십 팀과 코파운더들의 비전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그냥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림으로 여태까지 성장을 해 왔어서 그렇게 아직까지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각자 컬처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비전이나 그런 미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세분다 약간 그게 공통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이제 몇 가지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OK홈 김대현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리학자를 꿈꾸셨다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사실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VC들의 이제 인풋이 투입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냥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 VC에서만 투자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특별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현지 사업을 할때 현지 VC에서 받는 거나 이제 한국 VC에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 어떤 이제 장단점들이 있을지 좀 공유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안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현지에서는 못 받은 거고요. 그래서 좀더 이제 추후에 오실 분들은 더 잘해서 약간 현지 지역 VC에서 잘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초기 투자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시드 투자는 약간 레퍼런스 위주로 흘러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 아무 연구가 둘다 없었다 보니까 이제 시드 투자를 시작을 좀 그쪽으로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뭐 추후에 또 하실 분들은 코파운더를 뭐 현지 분들을 같이 섞어 살수 있다면 좀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투자받기 좀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현지 투자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장단점을 딱히 제가 막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한국 투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 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 주기가 좀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뭐 현지에 베이스가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현지에 서 투자 받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특히 만약에 B2B 같은 걸 한다면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B2C 현재는 이제 메인은 좀 B2C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뭐 혹시 해외에서 하시는데 뭔가 B2B 쪽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좀 현지에서 최대한 투자를 받으시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해외 쪽, 아시아 쪽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이공희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비전에서 업의 본질에 테크를 더해서 가치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이제 매우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몸에 부딪히시면서 이제 그 경험하신 것들이 일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한국 시장에서 이제 혹시 그럼 어떻게 이제 베케이션 렌탈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H2O 사업 모델을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시는지, 지속적으로 이제 B2B로만 가져가실지, 아니면 뭐 다른 브랜딩이나 뭐 이런 호텔 쪽으로 확장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올해 초부터 그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참고로 맨 마지막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저희 브랜드 호텔을 강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건축이나 기획이나 브랜딩이 강점인 회사가 아니고 테크와 운영 효율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호텔 계약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건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회사가 있고, H2O 같은 오퍼레이팅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베케이션 렌탈이 메인이긴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호텔 쪽이 메인이긴 합니다. 저희가 객실이 14,000실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3성급부터 5성급짜리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대형 호텔 리조트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롯데 호텔이라던가, 코오롱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호반 건설에서 하고 있는 뭐, 리섬 리조트, 뭐, 용평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이런 곳들을 저희가 지금 호텔 DT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롯데 호텔이 잠실점이 이번 주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 모든, 그런 객실들을 저희가 아마 연말까지 오픈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원님께 넘어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싱가포르에 이제 성장하는 핀테크 인더스트리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는데 그 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싱가포르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인다우러스가 운용액이 1조가 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발돋움해서 이제 태양호 다른 나라 진출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저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초창기 멤버들이 굉장히 조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너무 테크 쪽 출신들, 이커머스 출신들만 모여서 창업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너무 이제 은행 기존 금융권 출신 분들만 모여서 창업한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는 시작부터 그 팀이 굉장히 조화로웠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막 너무 막그 너무 이제 테크놀로지만 강조하면서 뭐 우리 모든 문제를 테크놀로지로 푼다 또 이러면 이런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고객분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테크와 파이낸스의 조합이 굉장히 조화로웠고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한테 많이 안심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얘네는 뭐 AI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이러진 않고 좀 뭔가 밸런스 있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내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점이 좀 그런 트러스트를 처음부터 잘 빌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해외 진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미 지금 홍콩에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라이선스들을 다 받아놨고 채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마켓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는 진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곧 한국에서 인다우러스를 만나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네, 제가 약간 좀 이제 아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뭐 혹시나 현장에서 제일 궁금하신 거더 있으시면, 이제 뭐 채택 남겨주시면 한두 개 정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발표하신 과정 중에서, 이제, 뭐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산업이나 이제 비즈니스들에서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제 그런 임팩트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세분 같은 경우에는 발표에서 사실 위기보다는 기회가 더 많았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혹시나 그 과정 안에서 위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하셨는지 또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걸 어떻게 놓치지 않고 이 타이밍을 맥시마이즈 하셨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대현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인도처럼 급격하게 갑자기 안 좋아졌었거든요. 이그두 번째 웨이브 때.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가장 걱정 그 저희가 그때 매출이 순간 한 거의 반토막 정도까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아예 남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플러스 이제 가장 큰 거는 아예 자크레트에서 봉쇄를 했었습니다. 이제 아예 아파트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다 봉쇄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고객은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가장 컸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좀 타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빨리 이제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결국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가장 큰 니즈가 있구나 해서 저희는 이제 검사 같은 걸 회사에서 조금은 회사에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바로 코로나 검사 같은 거를 이제 갈때 지원을 바로바로 해주면서 고객들이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차라리 일하면서 휴식 시간을 좀 주고
그 대신 이제 마스크라든지 페이스 실드 그리고 이런 장갑 이런 거를 다 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좀 더 많이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비용을 썼던 게 더 나중에 좀 크게 좀 돌아왔고요. 네.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서 고객의 신뢰를 더 확보하셨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웅이님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굉장히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3개월 동안 엄청나게 6월, 7월, 8월에 매출이 굉장히 높게 잡혀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2020년 2월 달에 100% 다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CFO님이랑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 저희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업무를 마스터리스 하지 않고 리턴 운영 형태였기 때문에 고정비가 굉장히 낮았어요. 판관비 자체가 높지 않은 회사였어서. 근데 이제 저희 경쟁사들, 일본뿐만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또 전 세계 경쟁사들을 봤을 때 대부분 다 마스터리스를 하셨었기 때문에 다 파산을 하셨어요. 월세가 너무 높으니까 매출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가 망하고 그 다음이 이제 전반적인 업계가 망하더라고요. 호텔들 다 망하고 건물주들 다 파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업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호텔 업계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게 P&L을 턴어라운드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 일본의 H2O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웃바운드 세일즈가 더 이상 아니고 예전 코로나 전에는 배가 불러서 저희를 만나시지도 않던 곳들이 제발 우리한테 좀 숙박시설 좀 운영해달라라고 오히려 오는 현상이 돼서 굉장히 전화위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을 하면서 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그 운이 왔을 때 준비가 되게 해줬던 저희 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고 되게 좌절스러우셨을 텐데 너무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전화 미국의 기회가 이제 또 이렇게 맥시마이즈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주원님도 한 가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다른 두 창업자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제가 막 고민을 막 많이 하고 막 그런 큰 위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스타트업 때 좀 펀딩이 많이 이제 딜레이 되면서 그 좀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런웨이라 그러잖아요. 그 얼마 안 남기고 어떻게 잘 펀딩이 이루어져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하고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기간이 있었고 또 이제 코비드 때 주식 시장이 확 꺼졌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또 우르르 나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제 생각에는 또 아이러니하게 시장이 너무 폭락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뺄 엄두도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반등을 해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많이 커버하진 못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 진출을 하시거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약간 이런 팁 이런 거는 꼭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약간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면 뭐 이전에도 말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신 것들 있지만 뭐 그냥 먼저 시작하신 분 입장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웅이님 먼저 한 마디씩 공유해 주시면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초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동 창업을 하시는 거면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창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한 명 한 명한테 굉장히 기대게 돼요.
거든요. 디펜던시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절대 그거에 기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인원들 자체가 replaceable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업가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흔들리지 않고 진행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역량, 그다음에 중심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굉장히 잘 잡고 가시면 오히려 더 적은 비용을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빨리 성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고생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타트업 두번다 이제 굉장히 너무 초창기에 조인을 해서 그 엔지니어 분들 그 당시 몇분안 계셨는데 그분들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이랑 진짜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 7일 정도 일하면서 그렇게 한 1년 넘는 시간을 그렇게 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처음 초기 멤버들, 코어 멤버들한테 충분한 업사이드를 나눠주지 않으면 이 오히려 회사가 테이크오프하는 시점에 그분들이 실망하면서 그 보상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떠나는 일이 있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코파운더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초창기 분들과 이제 충분한 업사이드, 엔지니어 분들과도 충분한 업사이드를 나누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런지 저희가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리텐션이 좋아요. 그래서 그 초기에 계셨던 엔지니어 분들이 아직도 계속 계셔 주시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같이 고생할 사람들은 정말 창업한 사람들만큼이나 같이 고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고르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업사이드를 나눠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한테 훨씬 더큰 이익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창업하실 때 보면은 그걸 좀 너무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오히려 좀더 나중에 회사한테는 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한 업사이드를 나누는 게 좋다. 이제 초창기 멤버들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뭐 이제 그런 그 HR 측면에서도 저희도 고생 많이 했어서 근데 이미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외에 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 사람이라고 그 나라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잘 알았으면 그분들이 다 엄청 성공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보다 그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시면 용기 있게 좀 나오시면 좋겠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 이제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좀더 힘들지, 주변에 얘기 나누면. 해외라서 어려운 거는, 뭐, 10에서 1 정도 더 더하면 되겠지, 그 정도기 때문에, 창업 자체가 좀더 힘든 과정이지.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인도네시아 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 저 최대한 좀 많이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분 말씀 들어보면 진짜 사실 뭐 다른 나라라고 특별하게 어려운 게뭐 당연히 뭐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진짜 업 자체에 대해 일구는 게좀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Q&A 세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발표랑 이제 Q&A 세션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